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빔상차러 가는 중이거든요. 조그만 현장인데 남아있는 자재 상차니까 별로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거의 다 왔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빔 서있죠? 그 현장인데요. 거기는 이제 땅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땅이 비포장 도로 위에 그 잡석을 깔아놔갖고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곳이죠. 쓰고 남은 빔이니까 몇 개 되진 않습니다. 살살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격한 회전만 하지 않으면 차는 안 빠지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몇 번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건물 지어놓은 쪽으로는 한번 팠던 곳이기 때문에 건물에 너무 바짝 붙으면 빠질 수가 있어요. 일단 도착했으니까 뭐뭐 실을 것인지 내려서 상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파악 다 끝냈고 요거 빔 하나만 안 싣고 나머지 빔 다 싣는다고 하시네요. 네, 다 해봤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화물차 바닥에도 다 못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요거 한 개는 옆으로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데 방해되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근데 자꾸 지게발에 잡석이 올라타갖고 좀 작업하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화물차에 또 잡석 실어주면은 또 별로 안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화물차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빔부터 실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 긴 장빔이죠. 이제 하나씩 실었는데 뭐 딱딱 맞춰 실을 필요도 없이 널널하니까 대충대충 실어도 됩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빔 상차 작업이라고 제목은 달아놨지만 뭐 진짜 별 일도 아니죠. 꿀일이죠, 꿀일. 또 화물차 사장님은 이것도 꿀짐이죠. 요거는 뭐 위험하지도 않고 물건이 무겁지도 않고 또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아주 좋아요. 요런 거 차만 안 빠지면은 아주 환상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급격히 회전한다거나 또 후진하다가 조금 후진하다가 뒤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 지게차는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지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빠지도록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한 개씩 실어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이제 실으면서 자꾸 이제 화물차에다가 잡석도 같이 실어드리고 있는데 또 화물 사장님은 또 쿨하시네요. 뭐 그 상관없대네요. 나중에 뭐 다 쓸어버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충대충 실으랍니다. 이제 그 지게차와 화물차는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죠. 항상 이게 마주칠 수밖에 없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화물차 사장님을 많이 대하고 이제 화물차 사장님들도 이제 지게차를 많이 대하는데 참 사람이 참 다양하다고 생각돼요. 여러 분이 계세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뭐 화물차 하시는 분도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근처 지역에 계신 이제 지게차 사장님인데 그 이제 어떤 창고가 이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싣고 한쪽에서 내려주고 지게차 두 대가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실어주는 쪽에서 싣다가 이제 중간 발을 갖다가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그거를 안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는 그걸 못 보고 들어가다가 그거를 이제 쉰 거죠. 쉽게 얘기해서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잘 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반은 펴졌다 그래서 어떤 손상은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 중간바 정도만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들은 거예요. 정확히 눈으로 본 건 아니고
또 이제 그 지게차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한번 건너서 들었어요. 그 중간바가 휜 걸 갖다가 그걸 잡아줬대요. 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전화가 와갖고 화물차가 한쪽으로 쏠려 있고 축이 한쪽으로 쏠렸답니다. 쏠리고 또 자기가 그 화물차에 타고 있었는데 뭐 머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이래갖고선 합의로 200만원을 달라 그러더랍니다. 아, 그 얘기 듣고 하여튼 200만원 달라 그러는 것 같다 어떻게 하고 보험 처리해서 뭐 150만원으로 처리가 됐다네요. 참 그 얘기 듣고 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잘잘못을 따지자면은 그 상차는 중에 그 중간바로 안 뽑아주신 그 화물차 사장님도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을 따주기만 하고 차에 앉아서 계셨다는 것도 좀 이해도 안 가고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는 뭐 양쪽만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뭐 제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또 이제 그 지게차 하시는 분도 지게차 사장님도 물어줄만 하니까 물어줬겠죠. 만약에 정말 억울했다면은 그걸 안 물어주고 끝까지 한번 가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저라면요. 제가 만약 진짜로 그런 작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물어주려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제 보험 처리까지 하신 거 보면은 뭐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셨겠죠. 누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일하러 와서 일하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화물차나 지게차나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큰 손해가 없으면은 서로 넘어가지고 또 빨리 또 지게차는 빨리 물건도 빨리빨리 하차해주고 손상 없이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막 이러는 게 서로 필요한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일어났던 일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이제 현장 상황을 모르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흙이 막 뿌려져 있어도 웃으시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물건도 그냥 뭐 막 던져놔도 되니까 진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고마워요. 사실은요 저희가 조심해서 씻고 있는데 이 빔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미끄럽잖아요. 이게 휙 던져놓을 때 미끄러지면서 차에 적자면 쾅쾅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써갖고 언제 작업하겠냐고. 그렇지 일하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기스 날 수도 있고 뭐 먼지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물론 일도 뭐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뭐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그 반대로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조금 하다가 적재함에 살짝 기스만 나도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사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고 서로 니탄 내 탓하고 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서로 상대방 생각해주면은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일단 지게차 화물차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건 아시고 서로 간에 좋게 좋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 좋은 일도 많고 항상 사람 속에 이렇게 섞여 살잖아요. 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죠. 케바케라고. 다 틀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가장 그런 게 이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한다는 거. 남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를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저는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이 한 달 두 살 먹다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욱하고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